안녕하세요. 용호 남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런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회원님들 지도하다 보니까 런지 할 때 꼭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오늘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이거 성애 같겠네요 계속 눈에. 자 그래서 런지를 알려드릴 건데 런지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 거울이나 아니면은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런지는 뭡니까? 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다리를 앞뒤로 빼고 손은 뭐 가슴에다 놔둬도 되고 옆에다 놔둬도 되고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 이렇게 너무 간단한 동작인데 항상 나오는 동작이 이거예요. 1번 자 다리를요 이렇게 벌린다고요. 벌릴 때 봐보세요. 이 다리를 처음에 어깨 넓이 벌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자로 뒤로 빼면 되는데 진짜 한 열이면 7명 정도가 여기서 이렇게 빼 일자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잖아? 흔들린다고.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형태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처음에 어깨 넓이잖아요? 저는 어깨 넓이보다 이렇게 골반 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골반 넓이로 그냥 이렇게 뒤로 빼주셔서 여기 가운데 간격이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런 형식으로 앉으면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거야. 일자로 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게 체크사항 1번이에요. 오케이? 간단하죠? 두 번째 체크사항은 다리를 앞뒤로 벌렸잖아요, 이제? 벌렸는데 뒤꿈치를 이렇게 붙여요. 뒤꿈치를. 땅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앉을 때 당연히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올라왔을 때 다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떨어지면은 몸이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뒤꿈치가 붙으면 몸이 다시 뒤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스쿼트나 런지나 상체의 각 안 움직이게 하는 게 하체에 딱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상체 숙였다가 일어나고 숙였다가 일어나지고 숙였다. 이게 움직이는데 맨몸으로 할 때는 이거의 문제점을 몰라요. 움직여도 돼. 그리고 맨몸으로 할 때는. 근데 여기에 무게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이런 무게를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달고 스쿼트를 하잖아요. 옆모습. 달고 스쿼트를 한단 말이에요. 런지도 나중에 고급자가 되면은 다리 앞뒤로 빼고 무게를 달고 진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볼게요. 뒤꿈치를 붙였잖아요. 이건 지금 무게가 10kg인데 만약에 20kg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어요. 올라갈 때 뒤꿈치를 붙이면서 몸이 뒤로 가면 어떻게 넘어지겠지 뒤로. 그렇기 때문에 상체의 각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런지도 그렇고 스쿼트도 그렇고. 그러려면은 고정을 해야 돼. 뒤꿈치를 딱 들어서 고정을 해놓고 내렸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회원님들이 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무릎 다 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런지는 뒤꿈치 들고 각 잡고 내렸잖아요. 올라왔을 때 뒤에 다리가 펴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피시면 돼요. 내렸잖아요. 뒤에 다리가 펴지는 시점까지. 앞에까지 피면 또 어떻게 되냐면 피면서 몸이 살짝 뒤로 이렇게 뒤로 움직인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릎이 펴지는 시점까지만 앞에는 펴주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만. 여기서 더 쭉 이렇게 필 필요는 없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뒤꿈치가 펴지는 시점까지만 올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세 번째.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10,000원이다. 자, 10,000원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옆모습을 보여주면은 런지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가 뭐냐면은 이 골반에 접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 어저께 회원님 PT 됐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런지를 하는데 회원님 무릎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런지는 내려갔을 때 무릎이 엄지발가락 앞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 이거는 제가 스쿼트 설명은 봤을 거예요. 스쿼트는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 그랬어요. 스쿼트 영상 있을 거예요. 제가 위에다 첨부해 놓을게요. 그래서 조금은 나가도 되는데 런지 있지. 런지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오히려 약간 뒤로 나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런지는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런지는 나가면 절대 안 돼요. 무릎 진짜 다쳐요, 런지는. 그래서 회원님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내리는데 무릎이 계속 나와. 그 회원님이 컨트롤이 안 돼. 이유를 찾아봤더니 고관절이야. 봐볼게요. 골반이 어떻게 되냐면 딱 접혀야 돼. 이 주름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이 안 접히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여기 안 접힐 보고 내려가 볼게요. 지금 붕 떠 있죠? 무릎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무릎을 늘려면요 몸을 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떠 있죠? 이 고관절요 쑥 접어주면은 여기를 쑥 접어주면 이 각이 유지가 돼요. 이걸 잘 접어줘야 돼. 그 상태에서 앉았다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줘야 돼. 그래야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무릎을 늘려고 이렇게 몸을 뒤로 가잖아요? 의미 없고요. 고관절을 접어야 돼. 고관절을 딱 접어서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와 줘야지 제대로 된 런지예요. 하, 힘들다. 오늘 하체 운동해가지고. 자, 그리고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리 얼만큼 벌려야 돼요. 얼만큼 벌려야 되냐면은 일단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 패드를 대고 안 아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도 되는데 나도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만약에 이런 패드를 가 있으면은 무릎 대요. 그리고 앞에를 딱 댔을 때 앞에 90도 앞에 다리 90도 뒤에 다리 90도가 되는 게 가장 최적화 최대로 이상적인 각도예요. 근데 여기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변형하냐? 이게 좁게 좁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장 기본은 90도를 유지하고 아까 근데 봤을 때도 볼게요. 좁게 잡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좁게 잡으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나가 이렇게 같이. 근데 이거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도 돼. 근데 이게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와 힘들어. 그리고 많이 빼서 해도 돼. 근데도 여기 나가면 안 돼. 그냥 이 상태에서 앉으면 돼요. 둘, 셋, 넷.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회원님들이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개 다 병행하면 좋아요. 베이직, 기본 90도, 90도로 뭐 내가 10개씩, 양쪽 10개씩 한 3세트를 했다. 그러면은 좁게 해서도 10개씩 3세트 하고 끝났다. 그럼 길게 해서도 3세트 이렇게 실시하면 총 9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런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누구보다 빠르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 뭡니까? 골반 넓이로 앞뒤로 빼줘라. 2번 뭡니까? 뒤꿈치는 세워서 고정해줘라. 세 번째 뭡니까? 내려가서 올라갈 때는 뒤에 무릎이 펴지는 시점에서 앞에 무릎이 펴지는 게 끝내줘라. 다 안 펴도 된다.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이렇게 고정해서 하면 계속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하고 몸이 형태가 바뀌면 다시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정해가지고 딱 상체도 픽스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저는 뒤에 무릎이 다 펴질 때까지만 일어나는 거를 추천드려요. 4번. 무릎이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스쿼트랑 다르다. 이거를 안 나가게 하려면 고관절이 중요하다. 고관절을 뾱 접었을 때 무릎이 안 나가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아래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발 보폭은 레귤러. 기본은 90도, 90도다. 근데 변형해서 좁게, 넓게 있는데 다 해도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것만 지켜주시면 하나, 둘, 셋, 다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런지 총정리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런지 되게 좋아요. 허벅지에도 좋고 힙에도 좋으니까 잘 활용해보시고 아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런지는 해보고 다음날 무릎이 아프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무릎이에요. 여기 무릎 위에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허벅지예요. 여기가 아픈데 어떤 회원님이 무릎이 아파요 그래. 회원님 어디가 아픈데요? 여기 위쪽에 여기가 아파요. 근데 회원님 여기 무릎이 아니지. 여기는 허벅지 근육이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이 아픈 거는 뼈 여기 사이가 시큰시큰 거리는 게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런지는 하시면 안 돼. 런지는 비추천. 근데 뭐 무릎 위에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은 런지 추천드려요. 런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생각났어. 이거 런지하면은 몇 개씩 몇 세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맨몸으로 했을 때는 못할 때까지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발도 똑같이 못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개수 똑같아야 돼요. 오른쪽이 힘 좋다고 15개 했는데 왼쪽 10개밖에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럼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양쪽을 맞출 수 있는 개수로 맞춰서. 3세트는 너무 약해요. 만약에 런지만 단일적으로 할 거면은 10세트 하세요. 10세트 런지만 할 거면. 영어 단어 3번 써서 외워지나요? 한 10번을 써야 외워지잖아. 그럼 똑같아요. 그냥 맨몸으로 런지만 할 거면 그냥 10세트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런지 잘 활용해 보시고, 무릎 아프신 분은 조금 피해 주시고, 집에서 올바른 런지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